전국 100여 선원에서 2천여 수행자들이 산문을 닫고 겨울 정진에 들어갔습니다. 조계종 중정이하 진제 법원대 종사는 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도록 8만 4천 모공의 의심이 사무치게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.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경자년 동안거 정진에 들어간 전국 수행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. 진제대종사는 산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한 채 정진하는 것은 오직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는 데 있고 이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증득해야 한다며 안거 정진의 의미를 먼저 짚었습니다. 이어 모든 반연을 끊고 참 의심이 발동하면 보아도 본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은 줄 모르게 돼 모든 습기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된다며 정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오직 하도를 성상하게 챙겨서 8만 4천 모공의 의심이 사무쳐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발동하여 하도 의심이 한 생각만이 뚜렷이 드러났어.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게 됨이로다. 이어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홀연히 화두가 박살나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된다고 안내하며 정진을 독려했습니다.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땅에 이르게 되고 1700공안을 한 꼬쟁이에 다 깨어버리게 되미로다. 이러한 하도 일념삼매가 도래해야 오직 만사람이 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홀연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. 한편 경자년 동안거에는 전국 100여 선원에서 2천여 대중이 결제에 들어가 내년 2월 26일 음력 정월 보름까지 정진을 이어갑니다.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.